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시점에 왔습니다. 늘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래도 하루가 정말 어떤 분은 힘든 하루였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바쁜 하루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의미 있는 하루, 또 어떤 분한테는 감동이 있는 하루. 같은 하루인데도요. 그 하루가 각각 맞이하는 하루가 틀리죠. 일상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좋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다 보면요, 오늘 하루 가는 게 마냥 아쉽기도 힘들기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무지 바쁜 하루였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좋답니다. 짜잔! 요거 뭘까요? 이제 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노숙에 내놓을 아이들을 지금 열심히 분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어느 거를 아이템을 찾다 보면은 좀 그 같은 분의 여러 다른 얼굴들을 한 아이들을 쫙 일렬로 심어서 노숙에다 내놓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요 러우입니다. 러우가요, 철화도 있고 또 이렇게 철화에서 군생으로 풀린 아이도 있고, 저는 근데 철화, 완전 철화보다는 이렇게 군생에서 철화에서 군생으로 풀린 아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러우는 정말 요거뿐만이 아니고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별 탈 없고 별로 그렇게 힘들게를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도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고 착한 아이들도 많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물들면 또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리고 무탈하게 한여름도 잘 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요 러우입니다. 러우는 그 살밥에 살밥이 토실토실해서요. 자기 살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그 수분 관리를 또 해주시면 너무 좋은 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씩 품으셔도 가성비가 좋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러우를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세요. 준비물은 요렇게 러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토동이 흙이겠죠? 그리고 마사가 조금 준비되어 있으시면 좋고요. 늘상 분갈이 영상을 올리지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봄, 가을에는 분갈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분갈이 하실까요? 우선 흙을 털어놔야 되겠죠? 늘상 제가 말씀드리죠. 흙이 제일 먼저, 농장흙은 흙이 세요. 정말 흙이 세서, 근데 농장에서는 잘 되죠?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농장은 일조량도 맞춰야 되고, 또 통풍이나 온도나 이런 거를, 농장이 왜 농장이겠어요? 다육이를 잘 키워서 출하일을 해서 저희 같이 이렇게 화방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대주기 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그분들도 지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1년 이상 지어서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한 단기간으로 해가지고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와서 또 나름 또 굳히죠. 분해서 뺄 때는요, 흙을 집에 여러분 핀셋 큰 것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없으시면 그냥 큰 나무젓가락이나, 저는 이거 없을 때 도라이바 큰 걸로 갖다가 자주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집안에서 있는 걸로,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활용하시면 너무 좋죠. 요거 보세요. 흙이 그래도 농장마다 좀 틀려요. 틀린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모래를 섞어 가지고 흙을 만들었네요.
요런 은학은 그나마도 나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요것도 농장에서 좀 오래 데리고 있었나 봐요. 뭐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죠.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다 털어 주시는 거예요. 분갈이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혹시 가루깍지가 있나, 또 아니면 약간 병이 있나, 그런 것도 한 번씩 다 봐주시고요.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봐서 목대가 혹시 상하지는 않았나. 보통 대부분 어디는 분갈이 자주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흙 속에 이 땅 기운을 받고 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땅 기운을 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좁은 분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분에 뿌리가 꽉 차고요. 그 뿌리가 꽉 차서 배수가 안 되면 가스가 차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해줘도 2년에 한 번, 정말 2년에 한 번. 근데 작은 분들은 조금 더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른 봄, 3월, 4월, 2월, 한 3월 초서부터 4월. 그때까지 분갈이 웬만하면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저희는 여기서 사실은 1년 365일 분갈이를 하죠.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고,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그 분갈이를 할 때 이렇게, 여름에는 분갈이를 할 때 이렇게 흙을 다 안 털어줘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몸살 하려고요. 휴먼에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러우도 한여름에는 아무리 물꼬를 안 탄다 그래도요, 힘들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우리 사람들 어때요? 너무 더우면. 요렇게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요렇게 보시고 요렇게 보시면 잔뿌리들이 있어요. 요건 지금 굵은 뿌리긴 한데 여기 지금 뿌리가 조금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잘라버릴 거예요. 자르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가 벌써 봄이라고 여기 흰 뿌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뿌리 활착을 새로 받으려고 얘도 이 러우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 뿌리는 건드시지 말고요, 싹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완전히 손질 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해주고 이렇게 분갈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흙을 다 털었죠. 이렇게 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대 요 아이를 지금 어떻게 심을 건지 분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분을 준비해 볼게요. 짜잔, 오늘은 제가 요 분에다가 분갈이를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색감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러우하고도 잘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요렇게 한 데다가 요 깔만 깔아주시고요. 요렇게 깔만 깔아주시고, 요렇게 보시면 지금 분이 조금 깊다 싶으시면요, 마사 비율을 조금 높이세요, 여러분. 마사 비율을 이 정도 높일 겁니다. 마사 비율 요렇게 높이신 데다가요, 이제 그 다음에 흙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요 러우 다 다듬었잖아요. 이제 모양만 잡으시면 돼요. 특별하게 뭐 모양 잡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심느냐가 관건이겠죠? 요 느낌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반듯이 심는 것보다요, 수형을 좀 잡아주면서 심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서 얼굴을 맞춰가면서. 화분도 살고 요 아이도 사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모양을 먼저 이렇게 잡아 보시는 거예요. 잡아서 가장 좀 예쁜 핏이 나왔을 때 심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양을 잡은 다음에 흙을 이렇게 부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손에 가려져서 예쁜 모습이 조금 안 나왔죠? 저는 지금 이 모양이 제일 예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그래도 어저께 홍매화 심을 때보다 얼굴이 보여서 다행이네요. 아, 어저께 홍매화는 정말 심을 때는 너무 애가 미운 오리 새끼라서 좀 그랬거든요, 사실은. 얘는 그나마 핏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사를 좀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분갈이 하는 거 매번 제가 보여드리지만요. 봄가을에는 분갈이들 부지런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옷을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육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많지도 않았고 그 다육이 우리나라 말로 수강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육이 종류가 지금처럼 정말 너무 많은 종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몇 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누구나 반려화로 키우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오셔서 다육이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데 옥상에서 키웠을 때 누가 이거 하나만 줘라, 이거 하나만 따줘라 이러면 정말 그거는 만큼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나가서 하나 사갖고 와서 선물 줄지언정 제가 키우던 아이들을 주기는 참 힘들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정말 얘네들이 일반 식물 같으면은 괜찮은데 제 마음과 또 속 얘기도 아마 얘네들한테 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뭐 시댁 어른들하고 좀 어렵고 또 남편하고 어렵고 또 뭐 아이들하고도 어렵고 이럴 때 속 얘기를 어디다 덜어내지 못할 때 이 식물이 뭐라고 이 식물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하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반려화가 되어 있죠. 그런 아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선뜻 주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요. 자, 지금 다 분갈이를 했습니다. 짜잔, 다 심은 완성품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해주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목대에다가도 이렇게 넷, 다섯, 이렇게 목대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물약 카르베를 도포해 주세요. 도포해 주신 다음에 이대로 너무 강한 햇빛 아니고 우리 보통 이제 그 베란다가 있거나 창가 쪽에는 해가 직설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 놓고 물약 카르베를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고 2주 정도 그냥 냅두세요. 그냥 가만히 신경 쓰시지 말고 냅두다가 보면은요 얘네가 아까 제가 흰 뿌리 하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활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흙하고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활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보관해 주시고요. 러우의 제일 좋은 장점은요 철화가 많아요. 근데 철화에서 생얼로 풀립니다. 그럼 요즘에 군생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철화에서 군생으로 풀려서 얼굴이 여러 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군생으로 풀린 아이를 사는 게 아니고 철화를 사세요. 철화를 사셔가지고 키우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군생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러우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집에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